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클로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예나고요. 저는 쇼호스트 권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첫 라이브에 이어서 저희 유니클로 남매가 오늘 또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은 실제 유니클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룩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코디 꿀팁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직원분들이 피팅 모델도 하고 네. 저희 꿀팁 알려주시는데 저희의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편하게 소통 방송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이거 댓글 살짝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트 뿅뿅뿅 보이는데 네. 좀 더 좀 키워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소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여러분들께 들어와 주신 만큼 일단 이벤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구매하시고 오늘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 10분께 워터보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워터보틀 다양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네. 유니클로는 없을 것 같아요. 유니클로 딱 이 표시가 있으면 왠지 되게 소중하고 네. 아 약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방송 중에 두 번을 나눠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화이트 그리고 약간 블랙 투명 느낌의 요거 받아보실 네. 분 컬러는 랜덤 발송될 거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두 번 나눠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구매해 주신다면 인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자 그리고 저희 선착순으로 빠르게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오늘 라이브 중 구매 고객분께 선착순으로 리유저블 백을 드릴 건데 네. 요걸 펼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거 소풍 다 가거나 나들이 갈 때 굉장히 예쁜 컬러로 나와서 좋거든요. 한번 네. 네, 보여주시죠. 저희가 리유저블 백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고객 중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짜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또 인디 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맞춰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장 보러 갈 때 아니면은 그쵸? 우리 같이 오빠랑 그쵸, 피크닉 갈 때 우리 오빠랑 오빠예요, 제가? 제가 누나예요. 네. 우리 동생 됐고 어디 가서 피크닉 갈 때 여기다 빵 넣고 이것저것 넣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라고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요거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가지고 싶네요 라고 하고 네. 위에 입은 옷 뭐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럼 본격적인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중요한 건 유니클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르메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르메르와 콜라보를 해서 유니클로 U까지 좀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예나님부터 한번 착장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플레이한 쇼트 가디건과 딱 그 가을에 맞는 그런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네. 위쪽에 입은 건 스플레이한 쇼트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3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진짜 보시면은 가디건이 숏한 느낌이라서 되게 트렌디한 느낌 같이 들죠. 거기에 유니클로 U. 요거 오. 제가 진짜 르메르 네. 발매할 때마다 그쵸? 진짜 유니클로 매장 가가지고 아, 뭐 살 거 없나? 근데 제 사이즈는 다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집에서 쇼핑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입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버사이즈 셔츠 유니클로 U 입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 플레어 롱스커트. 요거는 저희 지금 다크브라운 컬러로 정말 보시면은 너무너무 부드러운 요런 느낌에다가 그리고 플레어진 느낌이라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는 H라인이 아니라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입어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저희 네. 가을에 드라마 나오잖아요. 비운의 여주인공 같기도 하고 청순한 느낌 살짝 드는데 네. 정말로 가을가을한 컬러톤과 동시에 따뜻함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 도 유니클로잖아요. 편안하고 오래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소소슈님께서 네. 치마 부드럽나요? 거칠어 보이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희 면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백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만져보면은 아 괜히 손을 대고 있고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롱치마 입으시면 스타킹 안 신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고랬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마 허리가 조금 작게 나왔다. 는데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시는데 아, 뚜야님 지금 네. 제가 입고 있는 게 M 사이즈예요. 제가 보통 26 사이즈를 입는데 M 사이즈 26 입으시는 분들은 M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약간 우리 원래 보통 26이면 한 스몰 정도로 입는데 유클은
M을 M 정도로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매 인증 어떻게 올려요라는 댓글이 나왔는데 네. 저희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번호만 복사 붙여넣기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또 사은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오늘 저희 컬러톤 자체가 약간 남매 컨셉이긴 한데 좀 커플룩으로도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짜잔. 지금 만약에 여성분들 방송 보고 계신다면 내 네. 남자친구 가을에 데이트할 때 FW에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건중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예나 쇼스트님과 똑같은 수플레얀. 네, 수플레얀 로우게이지 하프집 프로버를 입고 있는데요. 네. 스웨터예요. 저희가 하프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게 지퍼를 열었잖아요. 안에 옥스퍼드 셔츠를 레이어드했어요. 괜찮죠? 멋지다. 네, 옥스퍼드 셔츠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 박시한 긴 티셔츠에다가 레이어드해서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만져지는 느낌 자체가 우리 슈플레한 팬케이크처럼 부드럽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꼬칠꼬칠한 자갈밭이 아니라 그 고운 모래처럼 부드러운 이렇게 느낌이 들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레귤러 피트진, 또 유니클로 유잖아요. 르메르와 콜라보한 레귤러 피트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치수 높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와이드한 느낌이 트렌드라 이런 네.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제가 내추럴 컬러를 지금 착장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착장한 거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신다면 네. 저희 좌측 상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맞습니다. 상단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네. 전체적인 상품을 원하시면 또 이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 상의는 정 사이즈 입었고요. 하의는 좀 한 치수 크게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옷 모양이 있어요. 그쵸? 옷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라던가 사이즈라던가 정보도 나와 있고 구매할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 사이즈, 키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정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한 번 더 포징 한번 취해 볼까요? 확실히 이게 커플룩 느낌 너무 나지 않아요? 한번 팔짱 한번 맡겨 보실래요? 이렇게 싫은데요? 아, 그래서, 자,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네? 입었을 때 정말 커플룩으로도 괜찮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부드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고요? 아, 아닙니다. 자, 네. 근데 지금 댓글에서 상의를 맨살에 입어도 괜찮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안에다가 반팔 티셔츠를 레이어드 했을 때 이 팔뚝 부분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하고 아크릴 혼방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온성뿐만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구김에 강해요. 아, 구김에 네, 구김에 강한 그런 느낌까지 있으니까 네.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사실 가디건은 정말 어디에나 활용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쵸? 진짜 티셔츠 아니면 옥스퍼드 셔츠 이렇게 활용되니까 부드러운 거 저희 유니클로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니클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코디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직원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너무 상큼해.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실제 네. 직원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 모델분인 줄 알았어. 지금 방금 음소거 웃음 지신 것 같은데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반가워요. 지금 밑에 프로필 나와 있잖아요. 네. 신체 스펙하고 이제 사이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자세한 이제 뭐 상품 소개를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 한번 이제 가운데로 모실게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는 들어드릴게요. 이쪽으로 살짝 오시고요. 어디에서 온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니클로 당진 음내점의 스태프 강혜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상큼했어요. 진짜. 맞아요. 아니, 이게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텐션을 갖고 계시네요. 너무 예뻐요. 지금 프롬포트에 너무 예뻐요라고 물결이 쫙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네. 어떤 귀여운 룩으로 입으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약간 포인트 컬러를 활용해서 저 친구 약간 꾸민 것 같은데 안 꾸민 것 같기도 하다라는 데일리 룩의 느낌으로 입어봤고요. 네. 아우터는 윈드블러 아우터 후리스 재킷 입어줬고
안쪽에는 램솔 크루넥 스웨터 여성용 제품 입었고 밑에는 울블랜드 미디 스커트 입고 이제 포인트로 저희가 플러피한 이 가방 입 너무 귀엽게 나와서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게 웰시국이 약간 꼬리 이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너무 부들부들한데 이것도 다 유니클로 제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리스가 기존에 있던 후리스에서 옵션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후리스 안에 양얇은 방풍 필름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아웃도어 대용으로도 입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좋은 게 이제 기존의 후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그냥 가벼운 소재의 그런 푹신푹신한 느낌으로 그쵸? 입으셨다면 올해는 맞아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필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 단독으로 입으셔도 좀 따뜻하게 근데 조금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맞아요. 후리스 보통 입으면 저는 그 털 사이사이로 바람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좀 겨울에는 입기 어려웠는데 네. 이번에 방풍 필름이 추가가 되면서 더 따뜻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느낌이 되게 얇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얇은데도 예쁘고 퐁신하고 방풍까지 되다 보니까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켓도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뭐 수납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실제 사이즈 정 사이즈로 입고 나오시면 되겠죠? 네. 정 사이즈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한 사이즈 원래 S 입는 체형인데 네. 한 사이즈 크게 입어서 M 사이즈 착용을 해서 조금 더 오버핏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아더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상큼한 컬러의 오렌지 컬러가 있었다면 네, 제가 네이비 컬러를 살짝 들게요. 저는 네. 이렇게 컬러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제가 할까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컬러는 제가 입은 건 옐로우 컬러고요. 네. 이제 여기는 카키 컬러. 네. 이쪽은 다크 브라운 컬러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아이보리 컬러도 있어서 이제 이런 포인트 컬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아이보리 컬러도 충분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보고 있는데도 네. 어울려요. 그렇죠? 저는 지금 다크 브라운 톤에 치마에다가 이렇게 대봤는데도 카키 톤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네. 확실히 가을 톤에 좀 정성을 맛보고 싶으면 저는 카키 아니면 네이비는 정말 베이직한 컬러죠. 그렇죠. 저희가 전문적인 느낌도 나면서도 그리고 약간 차가운 느낌, 겨울에는 쿨톤이신 분들 이렇게 착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번 질문을 더 오래 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스태프분들이 무려 10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킹으로 나가주세요. 네. 오, 모델 워킹. 멋있으시다. 저도 한번 이러고 싶다. 약간 미스 네. 코리아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남성분을 좀 모셔서 네. 남성 모델분으로 우리 남성 직원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진짜 실제로 키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쵸, 키 큰 것 같아요. 모델이시죠. 한번 포징 한 번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약간 남친이 이런 옷 네. 입고 기다리면은 왠지 나 데리고 캠핑 떠날 것 같아. 좀 멋있는데요?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리고 안에 또 한번 이렇게 벌려보실래요? 후리스 자켓을? 데님 트러커 자켓. 와 센스 있다, 센스 진짜. 있다. 청청 패션. 그쵸, 청청 패션 소화하기 힘든데 딱 소화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느낌으로 후리스 자켓까지 입고 나왔는데 네. 저희 그러면 가운데 모셔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죠. 네. 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월드몰점에서 일하고 있는 최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의정님, 저희 오늘 입고 온 한번 이렇게 상품 네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사실 코트랑 패딩 꺼내긴 조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입을 수 있는 네. 후리스 따뜻함을 약간 챙기시는 분들 따뜻함을 챙기는 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후리스 점퍼를 수학여행 때 따님이 지금 입고 가셨대요. 역시 유니클로 하면 또 후리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방송은 저희 오늘 12시에 끝난다는 거 안내를 드리면서 네? 입고 있는 제품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후리스 자켓 같은 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유니클로 매장하면 후리스 만져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과 한번 데님 한번 자켓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확실히 그 데님의 그 질감, 텍스처가 보이고요. 안에 또 니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게요. 어때요? 따뜻해요? 네.
네, 엄청 따뜻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안쪽에 데님 트러커 자켓으로 청청 패션 입으셨고 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후리스를 입으셨는데 이 후리스도 이번에 방풍 필름도 추가가 되었다면서요? 맞아요. 기존에 후리스 많이 입으셨죠? 유니클로 거. 맞아요. 후리스 많이 입었고 아까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안에 방풍 필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함을 챙겨서 네. 겨울 아까 말했듯이 패딩과 코트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아우터가 아우터 씬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망토끼님께서 진짜 쇼호스팅 같네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번 포징 한번만 지어주세요. 좀 시크한 표정으로.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딱 시크한 표정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신다. 오, 제가 딱 이제 빠지니까 이제 남준이랑 피셔츠 브로맨스 이런 식으로 브로맨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윈드블럭 아우터리스 재킷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방풍 필링이 있는 후드를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 따뜻해 보인다, 확실히. 와, 근데 좀 느낌이 약간 달라요. 요거는 네. 좀 양털에 좀 보들보들한 좀 텍스처가 살아있는 느낌이라면 네. 요 아이는 더 부드럽게 따뜻해 보인다. 저희가 그럼 실제로 한번 네. 착장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좋아요. 청청만도 보여주세요라는 또 게시글이 있기 때문에 청청도 보여주면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청청 트러커 요 청청으로 딱 입어보시니까 확실히 좋고 아무리 집에서 내가 청청 네. 패션 시도하려고 해도 집에 있는 바지랑 위쪽에 자켓이랑 색깔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예 세트로 가져가시면 따로도 입고 같이도 입고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깔끔합니다. 확실히 깔끔한 느낌 들고요. 만약에 네. 여기서 좀 이제 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낮에는 이렇게 착용하시다가 겨우 또 저녁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때 한번 외투 한번 입어볼게요. 저희 외투 한번. 자, 그러면 네. 이거 한번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니클로에서 인사 어떻게 하죠? 유니클로에서 네. 유하 이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니클로에서 하나 들어가면은 네. 어서 오세요, 유니클로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요? 저희는 고객님이 들어오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클로입니다 라고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데이쇼 라고 합니다. 근데 영혼은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죠? 서울리스다 느낌 나는데? 랩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앞에 있는 유니클로 말씀이시고 근데 네. 확실히 좀 후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보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고 귀여워진 느낌 있고 네. 아까 댓글에서도 되게 퐁신퐁신한 케이크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엄청 따뜻하고 뭔가 되게 몽글몽글 귀여워 보여요. 네, 지금 귀엽다고 네. 댓글이 올라오고 웃을 있는데 웃을 때 귀엽다. 웃을 때 귀엽다. 진짜 이렇게 착장한 옷까지 완벽하다 보니까 사람 이미지도 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유니클로 착장 다 보여드렸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아더 컬러가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풍 필름이 되어 있는 후드고요. 요거는 방풍 필름은 없지만 딱 그 후리스의 기본 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요 제품은 저희 아래쪽 하단에 옷 모양 클릭을 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들고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가격,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해 주신데 루비스타님. 저희 유니클로는 기본에 충실하고 소재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그쵸? 가격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가셔서 직접 입어보고 뭔가 사야 됐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약간은 있었다면 네. 오늘은 라이브 중에서 저희가 입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 여기서 편하게 쇼핑하시고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남자분 지퍼 올려볼 수 있나요? 하는데 제가 남성분. 그럼 마이크 좋아요. 때문에 제가 한번 마이크를 풀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마이크 한 번만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집. 이런 식으로. 근데 살짝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은. 이렇게 이 정도만. 근데 저는 이렇게 입었을 때는 약간 여기에 조거 팬츠로 살짝 트레이닝복과 같이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게 입었을 때는 뭔가 전공 서적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영어로 써있는 그 약간 스마트한 느낌 딱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입어볼 수 느낌. 있어요. 그리고 하프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안에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더 다양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저 네. 마이크 좀 싹 뺄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루비스타님, 유니맨님, 유닉님께 이렇게 답변을 네. 드려봤고 이번에는 저희 또 다른 직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보여주. 오, 다른 직원분인 줄 알았쥬? 이렇게 근데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다른 느낌이 나요. 아까는 옐로우 계열 아니었나요? 아까는 그쵸? 좀 쌍큼미가 있었다면 요거는 무채톤의 약간 귀엽지만 시크한 느낌. 아,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아, so cute. 그쵸. 지금 잘 어울려요라고 말씀해주시고 네. 저희 신체 스펙 나와 있고 사이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
우측 하단하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실제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상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딱 돌아봐 주실래요? 하나, 둘, 셋, 턴! 아, 너무 잘하신다.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귀여워라고 싹 올라오고 있고요. 그쵸? 네. 자, 그럼 모셔서 실제로 어떤 룩을 입으셨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으로 보실게요. 지금 끼쟁이라고 네.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그분이네요 하시는데 맞아요. 저희 이쪽으로 한번 살짝 써가지고 살짝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은데. 어, 네. 얼굴 톤이 약간 좀 술톤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당진 읍내점 근무하고 있는 또 소개드리는 강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써도 이질감 없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희 네. 한 포인트 보여주셔야 되니까.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데일리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겉에는 여자 라이트보아 후리스 가디건, 안쪽에는 스플레한 모크넥 원피스 소재의 원피스 입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숄더백이 이번에 진짜 잘 나와서 유니클로 제품 너무 예쁜데요? 네, 데일리 가방으로 쓰기 좋은 페이크 좋아. 레더 미니 툴 숄더백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머플러가 네. 안쪽에 후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지만 네. 따뜻하게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간 이유가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여기다 땀까지 흘려주면 네. 더 임팩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착장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와, 보시면 너무 예쁘고요. 지금 질감 자체도 부드러운 느낌 바로 보이시죠? 저희 유니클로 하면 다들 만져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느낌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 후리스 가디건이 너무 좋은 게 일단은 되게 특별한 게 저희 아예 카라가 좀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뭐 집업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머플러를 하셨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좋고 이 안쪽에 이 후끈한 이유가 있네요. 뜨거워요. 맞아요. 기모가 맞아요. 따뜻하게. 여기 안쪽에도 네. 털이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약간 보세나 좀 저렴한 걸 사다 보면은 바깥쪽만 후리스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쪽까지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네. 저는 지퍼 달린 후리스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냅 버튼이 달려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똑똑똑 하시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한번 잠가 볼까요? 지금 근데 약간 비대칭으로 비대칭 약간 지금 태피라고 지금 태피 한번 보여주시죠. 태피 스타일로 이렇게 그런 느낌. 아 근데 스냅 버튼이 편해요. 만약에 이게 맞아. 지퍼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하죠? 그 단추가 잘못 비대칭되면 다시 풀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네. 싹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오늘 정 사이즈로 다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이 제품은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는 게 일단 S 착용을 했지만 S 자체도 약간 연령 좀 오버핏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보시면 엉덩이를 다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 사이즈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후리스 같은 경우는 방풍 필름은 따로 없는 거죠? 방풍 필름은 따로 없지만 안쪽에 후리스 기모가 있기 때문에 네. 아우터 대용으로 입으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귀여운 모델분 한번 모델이라고 하네요, 이제. 귀여운 우리 직원분 네. 만나고 맞습니다. 싶으시면 네.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당진 읍내점으로 와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우리 직원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모델분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착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겨울철에 딱 정장에다가 롱패딩 또 이렇게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 네. 약간 지금 악뮤 그 찬영님 닮았는데. 오, 닮았다. 노래 한번 불러주실까요? 찬영님도 네. 훨씬 잘생기셨지만 네.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힙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롱패딩은 네. 무조건 하나씩 있어줘야 돼요. 다음 주도 저희 날씨가 거의 4도까지도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쉽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 가운데에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셔. 키도 크시고. 네. 웃을 때 반전 매력 너무 맞아. 좋잖아요. 이런 매력이 좋죠. 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코엑스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지금 착장한 옷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한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비즈니스맨의 착장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금 겉에 입고 있는 건 심리스 코트다운 롱코트인데 네. 벌써 사이즈가 다 빠져가지고 제가 라지 사이즈를 했는데 네. 엑스트라지를 좀 입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안에는 울트라 라이트다운 베스트를 입고 있는데 여기 폭이 좀 넓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살짝 올드해질 수 있는데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안에는 같이 컴포트 재킷 셋업으로 입어주었고요. 예쁘다. 네, 유니클로 또 네. 대표적인 상품인 옥스퍼드 셔츠 같이 안에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여자친구분 계신가요? 아니, 왜 댓글에 지금 현서 화이팅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화이팅 하면서 하트 한 번만 달렸으면 이거 완전 빼봤는데 엄마인가요? 아니면 여친인가요? 네. 아, 저 아쉽게도 여자친구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심리스 다운 롱코트인 것처럼 심리스가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재봉선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근육맨 애벌레한 그런 이제 미슐린 그쵸 그런 패딩이 아니라 네. 이렇게 미니멀하게 진짜 롱코트처럼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솜털하고 깃털 9대1 비율로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영한감성 있죠. 맞아요. 한번 벗어볼까요? 이걸 싹 한번 벗어서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 착장했을 때 암홀라인이 좀 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입었던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네. 개를 입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입으셨을 경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베스트를 한 사이즈 다운해서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베스트 같은 경우는 암홀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신 다음에 밖에 아우터 롱코트는 조금 정 사이즈나 한 사이즈 더 입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에 포켓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포켓 한번 아까 롱패딩도 여쭤보신 것 같고 네. 롱패딩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네. 여기 안쪽에 이너 네. 포켓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다. 특히 남성분들 네. 같은 경우는 지갑이나 가방에서 안 들고 다니니까 네. 이런 곳에 지갑이나 뭐 이제 차키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 이 안에 포켓 있나요? 안에는 이제 이렇게 심지어 있네요. 또 와, 울트라다 이제 저희 유명한 거여가지고 안에 네. 같이 접어서 네, 들고 네. 다니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어서 다닐 수 있고 또 안쪽에 속주머니도 있으셔가지고 충분히 수납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안에 컴프트 재킷도 보시면 저희가 그냥 솔리드한 패턴이 아니라 잔체크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뭐 멜란지한 느낌,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한번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한 커플 어디까지? 이러다가 저희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딱 옥스퍼드 셔츠에다가 네. 이렇게. 근데 지금 브라운 톤으로 입으셨잖아요. 네. 오 이렇게 잘 어울려 나 소외감 들어 나가주세요 표정이 가장 밝아 보이십니다 여친이랑 남친이랑 이렇게 네. 유니클로 가가지고 아예 가을 룩을 커플 룩을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함이 현서님 네, 현서님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까면 깔수록 나오는 유니클로의 매력을 우리 현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모셔서 또 다른 작장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잘가 자기야 잘가 이렇게 네. 자 지금 우리 구매 인증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구매 인증 해주시면 저희 워터보틀 이따가 10분 뽑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진짜 모델 같아요 너무 멋지시다. 너무 멋. 그 유니클로의 뭐 서양 분들, 서양 모델들 여러 명 있잖아요. 아 CF에 나오는 거. 네, 실제 모델 같으신 분 같아요. 되게 멋지시고 일 잘할 것 같고 네. 저분한테 일 배우면 진짜 나 약간 특진할 것 같아. 맞아요. 저 밑으로 가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신체 스펙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하단하고 좌측 상단에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상품하고 전체 상품 다 나오다 보니까 그때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지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럼 우리 고급스러운 느낌의 우리 아름님 룩을 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네, 이렇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살짝 이쪽으로요. 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포 상동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아름입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델같이 착장을 하고 나왔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저는 하이브리드 다운코트하고 웜 패디드 퀼팅 자켓을 한번 같이 코디를 해보았어요. 네. 근데 이 하이브리드 다운코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다운과 흡습 발열 충전재를 모두 사용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가볍게 입어볼 수가 있고요. 이 웜 패디드 퀼팅 재킷은 저희 유니클로에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오, 그래서 새롭게. 가볍고 보온성이 네. 좋고 네. 이렇게 앞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너 다운으로 입어볼 수 있기 좋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이 디자인. 다이아몬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입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실제로 판매하는 팬츠죠? 네, 이거 지금 브러시드 저지 팬츠.
저지 팬츠면 굉장히 뭔가 이것도 신축성이 있나요? 신축성도 있고 이렇게 허리 밴드로 되게 편하게 입어볼 수 있는 재킷입니다. 아 맞아요. 지금 다들 미소가 너무 좋아요. 고급스러워 보여. 저희 진짜 멘트 하나 하나 치실 때 저 실제로 너무 그쵸, 고급진 멘트가 또 나오는 것 같아서 배우 느낌도 나시고 근데 네. 확실히 저는 이 하이브리드 다운 코트를 봤는데 여성분들은 특히나 저는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롱 패딩을 입기 조금 꺼려질 때가 있어요. 아, 그쵸.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들 때.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A라인의 실루엣으로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이런 다운을 한번 입고 나가시면은 그쵸.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가죽 가방, 나의 명품 가방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되게 고급진 느낌으로 캐주얼하지 않게 입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지금 퀼팅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내구 발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물도 튕겨내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 한번 그러면 벗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면 저희가 네. 또 이제 유니클로에서 새로 또 나왔다고 하니까 네. 웜 패디드 퀼팅 베스트입니다. 오, 진짜 직접 사입어 보고 싶은 옷이에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느낌 괜찮다. 확실히 모델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희가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좀 와이드 팬츠도 너무 좋은데 요즘에 부츠 되게 많이 신잖아요. 아, 그쵸. 좀 진 같은 거 입고 부츠랑 같이 코디해도 좀 되게 멋스럽게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디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안에는 또 스트라이프 셔츠를 딱 넣어가지고 와 또 전문적인 느낌도 이렇게 나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분 키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72cm입니다. 오, 키도 크시구나.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음 모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만 또 인사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구매욕구 뿜뿜이라고 오늘 네. 구매하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워터보드 드리고 있고 실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네, 리유저블 백은 저희 선착순으로 구매하신 분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 인증 사은품 이따가 뽑고 갈 거고요. 네. 리유저블 백도 한번 보여줄까요? 리유저블 백 한번. 리유저블 백은 정말 그 인디 핑크 색상으로 가을 정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그래서 이렇게 그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르게 가져가시고 사실 르메르와 콜라보한 유니클로 U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장 갔을 때도 없는 사이즈가 대부분이거든요.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그쵸? 저희 네. 오늘 보여드리는 거 유니클로 U도 있고요. 제가 입은 셔츠라던가 이런 치마라던가 다 유니클로 U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 옷 모양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상품 빠르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매 인증 꼭 올려주시고요. 저희 다음 모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아, so cute, so cute. 오, 끼가 있으시다. 오, 약간 끼쟁인데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한 바퀴 턴해주시고. 한번 춤춰주세요. 네. 아, 너무 네, 귀여워. 강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전신 거울 보면서 좀 연습하셨죠? 연습하셨다. 나 좀 귀여운데? 네. 나 떡볶이 코트 좀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요. 확실히 덕플 코트는 패션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 세대들부터 유행했던 상품인데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캐주얼하면서도 원마이 웨어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네. 우리 끼쟁이 광현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춤은 대체 뭐예요? 엄마, 나 지금 TV에 나와서 이런 느낌인데 너무 귀여워요라고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신데 센터팡도 네. 있으시니까 안 들어 잡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피트인 3번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출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화 캐릭터 같아요라고 하시는데요. 시시님께서 실제로 끼가 엄청나신데요. 저가 만약에 여기 나온다고 하면 진짜 쭈뼛쭈뼛 있을 텐데 턴도 하시고 막 V도 하시고 네. 하시는데 오늘 착장한 옷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는데 약간 좀 오버핏한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이 더플 코트가 굉장히 오버핏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라지를 입는데 X라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 앞에 편하게 나갈 때라든지 좀 간단하게 친구들 만날 때 입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보아 스웨트 팬츠라고 해서 약간 안에 보아 안감이 들어있어서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여서 좀 바람이 차갑게 많이 부는 날에는 좀 바람을 좀 막아주고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죠. 더플 코트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많이 입지만 여성분들도 많이 즐겨 입는 옷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젠더리스 남녀 공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네이비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네이비 컬러로 보여드릴 건데 이건 네. 제가 또 입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또 이제 브라운 톤과 네이비 톤의 이제 더플 코트는 완전 베이지 같은 톤이다 보니까 네. 입어보시면 청바지도 좋고 아니면 화이트 블랙 다 잘 어울린다는 거. 학생 같아요 지금. 너무 학생 같아요. 귀엽다. 자,
그렇죠.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한번 빠져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중에서 이렇게. 여여, 우리 지금 오늘 공간 금요일 만들었잖아. 맞아 맞아. 너 몇 팩장 남았어? 너무 귀엽다. 지금 그림 자체가 대학생 같고. 야야야. 야, 야. 약간 야자 몰래 나온 학생들 같아.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야자 째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너무 입자마자 저는 10살은 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좀 귀여운 느낌이 입으면 이렇게 들고 여기에다가 저는 머플러 좀 포인트 컬러로 뭔가 약간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 좀 겨자 색깔 이런 게 딱 해주면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 좋고. 지금 약간 옆에 미모의 여성분이 왔더니 땀이 나면서 지금 한번 포징 한번 취해볼까요? 자, 뭐,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우리 약간 스사 옛날에 찍는 것처럼. 네. 오, 이렇게. 우리 옛날 그거 있잖아. 아, 왜? 하나, 둘, 셋. 지금 하트를 원하신 것 같은데. 반윤이 알아요, 반윤이? 하트? 하트. 자, 이런 식으로. 하트 거절. 하나, 둘, 셋. 자, 하트. 유니크로 사랑해요. 안 맞는데요, 하트가. 자, 그럼 가운데로 해서. 네. 어, 땀이 너무 많이 나시. 그러니까. 긴장하셨어, 이게. 지금. 보온성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엄청 지금 무게감은 어떻냐고 물어보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되게 라이트 울이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깨가 무겁다든지 그런 느낌 전혀 하나도 안 들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오늘 라방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확실히 광현님이 들어오시니까 텐션이 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에다가 뭐 이렇게 슬랙스도 입으셔도 되고 저는 그때 이렇게 조거 팬츠로 원마이웨어 스타일로다가 편안한 듯 그러니까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어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네, 미호님께서 소재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저희 네. 유니클로는요 소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입었던 후리스 지금도 입고 있거든요. 맞아. 오랫동안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끼 부리면서 한번 퇴장 한번 할게요. 어떻게 대장하실지 몰라요. 안녕. 어, 이쪽으로. 어이구. 다시 또 나오기. 이쪽으로. 네. 아니,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 박수 한번 쳐드리시면. 재밌었습니다. 네. 내 친구 진짜 공간 만들어놨더니 정말. 제가 진짜 웃기는 애야. 자,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이번에는 또 다른 매력의 우리 직원분을 모셨는데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놀랄 수도 있어요. 어머. 어머. 아니 이거는 제가 혹시 번호 어떻게 되세요? 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와, 진짜 느낌 장난 아니다. 저 이거 유니클로 옷으로 이렇게 마치 진짜 명품 옷을 네. 이렇게 입은 것 마냥 정말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느낌 만나볼 수가 있는데 와, 진짜. 진짜 모델 같아요. 모델 같아요. 아니 네. 저희 그 유니클로 배경 사진 있잖아요. 네. 차라리 우리 아르님이 이렇게 차는 웃는 그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예뻐요. 야 윤윤님께서 코트도 유니네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니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모셔서 저희 어떤 룩으로 입으셨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가운데로 들어오실게요. 와 나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다니. 좀 우러러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너무 예쁘셔요. 저희 한번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목포 상동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아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유니클로 전속 모델 아니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상동점에 가보시면 이 모델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착장한 옷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더블 페이스 롱 코트하고 저희 이 그 3D 니트 캐시미어 터틀넥 스웨터 함께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캐시미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저는 캐시미어라는 소재를 유니클로에서 알았거든요. 원래 유니클로가 가성비가 좋은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잖아요. 네. 비싼 옷이 있던 거예요. 보니까 이때 캐시미어를 알았죠. 지금 착장한 느낌 어떤가요? 일단 봉제선이 없어서 이게 네. 되게 입었을 때 거리감이 없고요. 네. 이 더블 페이스 롱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빅사이즈 컬러가 또 포인트네요. 포인트가 되고 이 벨트가 탈부착이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스커트도 지금 착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와 진짜 길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 머메이드 그렇죠. 스커트를 입으셨는데 네. 진짜 여성스러운 그 라인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아래에 이런 플레어진 느낌이라서 딱 걸어봤을 때 살짝 움직여봐 주실래요? 걸어볼까요? 네 살짝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자연 이 자리에서 살짝 네. 이렇게 해봐 주시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차분한 느낌. 이게 지금 우리 유니클로의 머메이드 스커트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건중님께서 캐시미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캐시미어가 100%인데도 저희 오늘
12만 9천 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뭐 니트로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뭐 몇 퍼센트밖에 안 들어가 있어도 캐시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100%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저희 캐시미어 터틀넥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더컬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아까 전에 봉제선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시면 정말 봉제선이 아예 안 보이고 이게 아예 홀 가먼트로라고 해서 한 칸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 이 어깨라인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면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말라 보이잖아요. 그쵸.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터틀넥에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좀 루즈하게 떨어진 이 핏도 너무 예뻐요. 확실히 캐시미어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고 입고 바로 입으셔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 때는 또 네.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한 달 반 이 정도에 크리스마스 다가오거든요. 네. 그럴 때 입기도 너무 좋고 포인트 컬러로 좋은 레드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캐시미어 100이면 엄청 부드럽 거고요. 지금 신발도 유니클로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지금 아랫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착착한 게 다 유니클로예요. 신발 유니클로 제품입니다. 진짜 우리 뭐 외국에 런웨이에도 나와도 될 만큼 이렇게 싹 걸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네. 유니클로 전부 다 유니클로잖아요. 네. 신발 제외하고 지금 세 가지의 제품을 네 가지 그러니까 신발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129,000원 그리고 129,000원, 49,000원, 49,000원 해서 지금 한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걸 다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그냥 백화점 브랜드 가서 코트 하나만 사더라도 50만 원, 6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니클로에서는 아예 풀 착장으로 이렇게 만나보시는데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라인감을 여성성의 라인감을 네. 살릴 수 있는 게 여기 중간에 벨트가 있잖아요. 한번 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네, 벨트 한번 매보시면 앞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리티시 감성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벨트도 탈부착이 또 되니까 네. 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예쁘다. 바람님 보이시죠? 우리 허리끈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안에도 캐시미어 100%고요. 지금 페이스 롱코트 같은 경우에도 고급진 느낌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컬러 궁금해하시면 아래쪽 옷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여 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브 도중에 혜택도 있잖아요. 네. 빨리빨리 구매 인증 올려주신 다음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쁘셔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네. 사심 가득. 사심 가득. 이렇게 방송 때 사심 가득이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분은 또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나 저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야 악뮤 느낌 확 나면서 진짜. 오 안에 그리고 이번에는 포인트 컬러로 지금 머플러랑 네. 장갑이랑 같이 와 너무 센스 있는 코디인데요. 피팅 무대도 해보셨나요? 자세가 딱 포즈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MZ들이 약간 다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렇죠. 와이드 팬츠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홍대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포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펙도 나와 있고요. 저희 네. 또 가운데로 모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운데로 와주시죠. 네. 오늘 코디는 진짜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완전 제 취저예요. 취저? 오. 저 이런 피코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누가 GD냐고. GD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엑스몰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서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한번 자리 배치를 살짝 이쪽으로, 아 반대쪽입니다. 이쪽으로 네, 오실게요. 자,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감성 미니멀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데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코디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좀 그린 포인트를 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린 컬러 저희 네. 캐시미어 된 세트로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해서 컬러 포인트를 조금 줘봤습니다. 확실히 예쁘다. 포인트가 있고 패셔너블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컬러감 자체에서도 또 컬러감을 이렇게 좋게 뽑는 게 캐시미어 소재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저희가 컬러가 이런 연두색도 너무 예쁜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 옐로우 색상 있잖아요. 이 컬러가 진짜 예술이다. 저도 네. 한번 이렇게 껴서 한번 보여드리면 솔직히 장갑 이제 곧 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귀엽다. 그쵸?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희 100% 캐시미어인가요? 혹시? 네, 100% 캐시미어고 네. 캐시미어가
좀 관리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네. 저희 거는 100% 캐시미어에 손 세탁도 가능한 제품이십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예 포인트로 블랙 코트 위에다가 딱 레드 색상하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컬러도 있고 이렇게 네. 옐로우 컬러 다양하게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다양한 컬러로 연출하면 이제 2개월만 지나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 이렇게 캐시미어 장갑하고 워플러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다음에 착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자켓하고 한번 코트하고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코트는 지금 피코트를 입고 있는데요. 네. 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해군 정복에서 유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또 유니클로에서 나왔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X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크게 좀 입어서 조금 오버한 실루엣을 조금 연출을 해보려고 했고 네.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 사이즈로 해서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충분하게 매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저희가 와이드 핀츠 칭찬을 했잖아요.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어머 코듀로이에요. 그렇죠. 네, 코듀로이 제품입니다. 저희 골덴 바지라고도 하잖아요. 따뜻한 느낌의 코듀로이 소재인데 정 사이즈로 지금 착장하신 건가요? 지금 이건 여성 제품인데요. 네, 여성용 제품인데 저 X라지 네. 착용을 하고 있고 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라지도 지금 딱 맞기는 하는데 네. 이제 기장감을 위해서 조금 더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입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모델입니다. 네, 지금 가운데 분은 모델인가요라고 하시는데 확실히 스타일링을 너무 아니 스타일링이 너무 좋다. 네, 다 유니클로고요. 네. 저희 액세서리도 다 유니클로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100% 또 캐시미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남성 제품도 다른 컬러 한번 보여드려보면 오, 컬러 너무 잘 나왔습니다. 남성 컬러는 네. 진짜 나 홀로 집에 캐빈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네. 이렇게 베이지 톤, 코코아 톤 따뜻한 색감도 있고요. 여기는 뭐 이제 아이보리 톤이나 아니면 브라운 톤 입으셨을 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에 레드 색상이 또 너무 쨍한 레드가 아니라서 네. 그 여성과는 다르게 좀 톤 다운된 레드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네이비 톤은 사실 네이비 입는 남자는 되게 뭔가 노블해 보이는 약간 멋 도시적인 느낌 로얄 패밀리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세련된 느낌 드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100% 캐시미어잖아요. 너무 부드러워. 네 저도 한번 만져볼까요? 어머 입었을 때 어때요? 안에 뭐 입고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에어리즈 이제 입고 있는데 에어리즈 저는 그거는 진짜 사계절 내내 입어요. 네 저도 사계절 내내 많이 입고 맨살에 입으셔도 충분히 부드럽고 네. 물론 좋은 램소울이랑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섬유계의 보석인 캐시미어처럼 조금 부드럽고 맨살에도 충분히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확실히 고급진 멘트가 많이 나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분 모셔서 또 이제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니체고님이 휘코트를 소화하시네 덜덜 멋져요 라고 해주시고 네. 컬러 다 너무 예쁘죠. 근데 저희 이 컬러 지금 보여드린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이번 모델분은 너무 또 좀 청량한 상큼한 느낌의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등산 가실 때 네.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레길 가실 때. 올레길. 네. 너무 자. 예쁘잖아요. 그렇죠. 포징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주시. 왜요? 갑자기 쑥스러워하시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모델분들이 참 시네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모델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직원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유니클로에 가시면은 실제로 이분들이 안녕하세요, 유니클로입니다라고 하셨나요? 아, 맞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모델 직원분 모셔서 저희 코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로 보실게요. 네, 자 한번 자, 가운데 서서 이쪽으로 살짝 아니 이쪽에. 또 예나님 쪽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클로 엔터식스 안양점에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조합 잘했다요라고 하시면서 네. 지금 좀 코디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룩은 일단 이번 시즌 메인 아이템으로 보셔도 되고요. 시즌 룩북에서 모델이 메인으로 입고 있는 착장입니다. 그래서 캠핑 룩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이제 울트라 라이트 다운 조끼를 같이 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로 이제 체크 무늬해서 플라넬 셔츠까지 같이. 오늘 직접 고른 건 아니고 메인 카탈로그에 이제 나와 있는 모델이 입고 있는 착장을 그대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일반인이 입어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정말 맞아요. 유니클로네요. 그렇죠? 지금 저도 네. 캠퍼거든요. 저는 초보 캠퍼인데 확실히 좀 캠핑장을 가면 따뜻한데 팔은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라이트 다운 베스트 입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께감이 진짜 저는 너무 얇아요. 그래서 얇지만 따뜻한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여기에 코트 입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두터운 다운 그렇게 입으실 때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이 플란넬 셔츠는 저는 이 특유의 좀 빈티지한 감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하이하고 톤온톤으로 매칭하셔도 다양하게 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주머니에 있는 거 뭔가요? 귀여움을 플러스 한 100을 해줄 수 있는 비디가 나왔습니다. 한번 써서 귀여움 네. 플러스 한 99 되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자, 귀여움을 이제 99, 99 장착하겠습니다. 아, 네.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아니 훨씬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앞으로 이러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차장으로 불멍하러 가시죠 지금. 일단 너무 귀엽습니다. 이것도 네. 윤희네 거잖아요. 네, 저희 지금 매장에 가시면은 마네킹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히트텍 네. 핀이고요. 얇게 히트텍 소재가 이제 섞여져 있고 다양한 컬러로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네. 일단 메인 모델이 입고 있었던 거는 요 파란 색깔 비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파랄 것 같아가지고 네. 살짝 좀 화이트 톤의 비니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 하트하트 하시는데 확실히 비니 매니까 캐주얼한 느낌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사실 비니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장 가거나 이럴 때도 꼭 필요하시고 저는 비니를 쓰면 그 특유의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좀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컬러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컬러 너무 잘 빠졌습니다. 그만큼 소재가 좋다는 거고요. 맞아요. 지금 비니가 어떻게 히트텍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쵸. 진짜 히트텍입니다 저희.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유니클로는 역시 진짜 어떤 거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so cute, so cute, 지금 귀엽다요라고 나오는데요. 확실히 so cute. 귀여움을 몇 스푼을 더 넣은 좀 비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착장을 했고요. 한번 네?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귀엽다고 하시니까 정말 귀엽네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거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배경화면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분 이제 네. 마지막 룩을 이제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 다음 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또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10분도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빠르게 구매하셔야지 리유저블 백 받아보실 수 있고 구매 인증 아직 안 뽑았거든요. 네. 저희 10분 아직 안 뽑았죠. 네. 10분 아직 워터보틀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매장 가서 구매하실 거 그쵸? 그냥 구매하셔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선물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직원분은 좀 이 인상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래요, 멋있어요. 맞아. 진지해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살짝 여진군의 여진구 배우님의 그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요. 오, 송승헌 씨 닮았어요. 오. 눈썹이 눈썹. 오, 눈썹 무신 안 하신 거네요. 와우. 와우. 나 멋지지 오늘. 한번 포징 한번 어제 저녁에 전신 거울 보면서 연습했던 포징 한번 보여주세요. 엣지. 와 이거죠. 멋있는데요? 약간 짝다리 딱 이면서 너무 고등학생이냐고 엄청 젊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대는 필수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저희 우측 하단하고 좌측 상단에 모든 상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고요. 네, 우리 빨대는 필수님 여자 진행자분 착장 알고 싶으시면 저는 김예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옷 모양 클릭하셔서 김예나가 입은 착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김예나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저희 수플레 얀 가디건 그리고 안쪽은 르메르 유 제품의 셔츠 아래쪽은 플레어 스커트라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직원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신형우라고 합니다. 와, 목소리부터 묵직하다. 목소리가 약간 반전 매력이죠. 안녕하세요. 신형우입니다. 네. 정말 목소리가 좋은데 저희 네. 오늘 착장 옷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제 상의부터 하의까지 전부 다 이제 글램핑이나 이제 간절기에 간단하게 이제 걸칠 수 있는 그런 코디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습니다. 야, 네. 확실히 코드리 이렇게 셔츠까지 입고 있으니까 뭐 겨울 느낌, 따뜻한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이거 굉장히 가볍죠. 네, 되게 가벼워요. 이게 네.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인데 오늘 89,900원이네요. 초경량에다가 프리미엄 다운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발수 처리도 되어 있고 심지어 포켓터블. 그래서 캠핑에 되게 최적화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포켓터블 하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이렇게 착장하고 있을 때는 넓어 보이지만 네. 저희가 실제로 접었을 때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까지 이렇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자, 그럼 다른 저희가 또 다운 재킷도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재킷이었으면 여기는 와이드 퀼팅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패딩 퀼팅의 간격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이드 퀼팅이 조금 더 젊으신 분들, 좀 더 캐주얼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 뒷모습도 되게 편안하게 어깨 주변으로 3D 컷이 들어가 있어서 네. 움직일 때 어깨에 걸리지 않게 되게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3D 컷 이렇게 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신영우 팬클럽도 있고 연예인이세요? 아닙니다. 유니미님께서 저 이거 있어요. 내일 캠핑 갈 때 입고 가려고요. 금요일 반차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가볍고요. 네. 고무성은 말해 뭐예요. 저희 소재 자체도 좋습니다. 저희 다른 모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딱 봐도 좀 특별해 보여. 이거 어떤 제품이죠? 이거는 JW 앤더슨과 콜라보한 저희 패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안쪽에 이 퀼팅이 예술이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이 제품 같은 네. 경우로는 이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니언 퀼팅처럼 되어 있는데 다 이어져 있으니까 뭔가 패셔너블한 느낌도 들어가요. 지금. 네. 그리고 퀼팅 네. 자체가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가로 퀼팅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건 입으면 정말 특별하죠. 이렇게 JW 앤더슨의 뭐 가방, 옷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유니클로와 만나서 이 가격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이것도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팔에 있는 퀼팅 재봉선하고 실제로 몸통에 있는 재봉선 다르게 나와서 네. 좀 더 다양하게 또 다양한 느낌, 감성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네. 컬러가 지금 살짝 톤 다운된 이건 네이비 블루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블랙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렇게 좀 유니크한 퀼팅 챙긴 거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특이한 퀼팅까지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네. 저희 실제 직원분과 이렇게 10가지 착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원분이셔가지고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러면은 저희 JW 앤더스 패딩이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이거 한번 입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오, 네, 좋죠. 이거 컬러감이 제가 네. 카키 컬러 너무 좋아요. 또 가을 하면 또 카키 컬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선생님, 항상 네. 우리 고객님들 입혀봐주셨죠? 아, 네. 제가 입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땀 흘리셔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서 오, 카키 컬러 너무 예쁘다. 너무 이야, 확실히 톤이 대박이다. 이렇게 대박. 색상 맞춤이 이거랑 지금 네. 우리 바지랑 맞추고 네. 이렇게 안에도 코듀로이랑 이렇게 우리 신발이랑 또 맞췄네요. 네. 다 유니클로. 지금 재킷 예쁘다. 코디도 실제로 혼자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건가요? 위에만 딱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일부러 단추 네. 하나만 딱 해서 만약에 패딩을 이제 벗게 되면은 단독으로 네. 입었을 때 살짝 힌티가 안에 보이면서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트렌드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패셔너블 하시네요, 신입 직원분들은. 저희 블루 컬러도 착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예나님께서 아니면 직접 착장해 볼까요?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네네. 자, 구미가 당기는님 요거 JW 앤더슨은 여성분 이렇게 입으셔도 되니까 제가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상큼해지죠? 상큼하다. 컬러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쵸? 진짜로 따뜻한 느낌 그리고 가벼운 느낌 가져가실 수 있고 확실히 퀼팅이 진짜 독보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되게 특별한 느낌으로 만나볼 수 있는 JW 앤더슨과 콜라보한 상품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1분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향우님 한번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내봐 드리고 저희 나머지 네. 이벤트 소개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양한 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심지어 저희 유니클로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는데 저희 남은 시간이 1분 2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은품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구매 인증 아직 당첨자 발표 안 했습니다. 구매 인증해 주시면 저희 워터보틀 이렇게 랜덤으로 10분께 드리고 있고요.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물 드시면서 환경까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이어서
쏙 요거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리유저블 백은 선착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착순으로 받아보실 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댓글에 구매인증 당첨자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오늘 사은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이렇게 가을 느낌 나게 착장했잖아요. 포징 네. 마지막으로 지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그럼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우리 상극 한번 해볼까요? 아, 어떤 상황을 만드시 우리 남매 컨셉인데 뭐 할 수가 없네. 권준아 누나 방에 들어오지 말랬지. 아 미안해 누나 좀 들어가면 어때? 옷이 너무 예쁜데? 나도 이렇게 내 옷 입지 말랬지. 그 옷을 입는다고요? 자 이렇게 네. 가을 느낌. 확실히 이 톤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 나잖아요. 만약에 여자친구분들, 남자친구분들 서로의 커플 아이템으로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 유니네로 한번 데이트 가볼까? 오, 유니네로? 너무 좋지. 자,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 설문조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객 설문조사 해주시면서 방송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시간 지났네요. 그렇죠. 유니클로 남매의 동생을 맡고 있는 누나를 맡고 있는 예나였고요. 네, 저는 동생 권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